오늘은 깊은 대화를 나눠볼까 해. 지난번에 소개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나온 능력주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책은 우리를 좀 겸손하게 만들었다면 이번에 내가 소개할 책은 전반적인 사회체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랄까? 대니엘 마코비치의 엘리트 세습이야. 이 책을 쓴 마코비치는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예일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그런데도 마코비치 교수는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사회가 오직 엘리트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과감하게 비판하고 있어. 얘들아, 우린 늘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받고 그 결과에 맞춰서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했잖아.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건 옳다고. 보통 그런 걸 능력주의라고 하는데 이 책에선 그 능력주의가 보통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것은 물론 새로운 귀족 제도를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 태어날 때부터 신분으로 딱 계층이 나눠졌던 오래전을 생각해보자. 과거의 귀족들은 정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돈과 명예를 가졌고 여가 생활도 충분히 하면서 삶을 즐겼단 말이지. 하지만 지금의 상류층은 조금 달라. 내가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선 그들도 노력을 해야 하고 그 계층에 머물기 위해선 끝없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그 노력을 요구해. 그래서 요즘 능력주의 엘리트들은 예전 귀족과는 다르게 자녀 교육에 엄청난 재산과 에너지를 쏟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늘 긴장하고 지친 상태인 거지.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평범한 중산층이나 서민층과는 달라. 왜? 노력은 하긴 하지만 그 노력의 바탕이 다르니까. 이미 한 50m쯤 앞지른 상태에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하고 처음부터 100m를 열심히 달려야 하는 사람이 100m 경주를 한다면 누가 승자가 될까? 굳이 답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자, 먼저 교육 부분. 이 책에 따르면 200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소득 가정의 학생 중 15% 정도가 누구나 가고 싶은 이른바 명문 대학에 입학했대. 반면에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그런 대학에 입학한 비율이 각각 5%, 2%에 불과했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공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 자녀들은 엘리트 대학에 갈 확률도 훨씬 높아지는 거지. 부모도 노력으로 성공했으니까 자녀들은 당연히 더 많고 좋은 교육을 받게끔 하겠지. 또 그 밑에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엘리트 교육을 받을 거고 이게 계속되면서 중산층이 밀려나면서 저소득층과의 격차가 좁아지고 부유층은 끝없이 올라가는 거야. 독주를 하는 거지. 이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20세기 중반만 해도 미국은 중산층이 주도했대.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손으로 했던 작업들이 모두 기계로 대체됐지. 이 책에선 맥도날드 패스트푸드점을 예시로 들었는데 기계가 발전하면서 음식이 거의 완제품으로 나오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살짝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직원도 많이 필요 없지, 기술도 많이 필요 없지, 임금도 내려가지. 그렇게 점점 중산층의 일자리는 없어지지만 고급 숙련자, 고위 경영자들만 남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세금, 교육, 가정, 직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류층은 능력주의 덕분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안타깝게도 국가 자체도 풍부한 인적 자원으로 공교육에 힘쓰는 게 아니라 상업적이고 생산적인 곳에 더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어. 마코비치는 이와 같은 행동들이 비민주적이고 부패한 사회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해. 그렇다고 고위층이나 상류층을 차지한 이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야. 그 안에서도 그들 역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잖아.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요즘 투자은행 간부들은 주당 80시간에서 120시간씩 일한대. 거의 퇴근도 하지 않는 거지. 노 퇴근. 이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 따라서 그들에게는 주당 70시간 근무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지표다. 나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사람의 가치는 절대 그 사람의 직업, 위치로 판단되는 게 아닌데
무언가 하려고 욕심을 내다보면 숫자로 평가되는 결과로 나의 가치를 매기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공감도 됐어. 근데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함정이 하나 있어. 그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진다는 것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이 노력이란 단어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단어거든. 작가는 이런 상황을 모두가 능력주의의 덫에 걸렸다라고 표현해.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능력주의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 책 엘리트 세습에선 독일을 예시로 들었는데 독일은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보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대. 모두가 동등한 교육을 받고 사실상 사립학교나 사립대학이 없다는 거야. 이처럼 마코비츠는 상류층만 향유하고 있는 최고급 교육을 좀 더 개방해야 한다. 포용성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우선적으로 능력주의의 폐해가 알려진다면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 엘리트 세습이 그 시작이 될 수 있겠지? 한층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너희들도 이 엘리트 세습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끝으로 이 책의 한 문단을 읽어주면서 마무리할게. 능력주의가 내뿜은 밝은 빛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에 존재하는 이념적 덫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능력주의의 밝은 빛은 부유층에게 가짜 자부심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거짓 분노를 심어줌으로써 그에 따른 불평등이 두 집단에 끼치는 해악을 드러나지 않게 한다. 성찰은 능력주의의 폐해를 드러냄으로써 이쪽 저쪽의 광범위한 시민에게 평등을 권한다. 그뿐만 아니라 성찰은 부유층과 그 외 사람에게 힘을 합치지 않으면 능력주의의 덫을 벗어날 수 없다는, 부유층과 나머지 사람들은 사소한 이익을 놓고 대립하지만 결국에는 힘을 합쳐야만 진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진실을 알려준다. 오래된 구호를 새롭게 인용해보겠다. 이제 중산층 근로자와 상위 근로자를 포괄하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에게 이룰 것은 쇠사슬 이외에 없고 얻을 것은 온 세상이다. 우리 그런 세상을 만들 순 없을까? 자,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책 추천으로 돌아올게. 그럼 안녕!